이번 동작은 W 어깨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주로 어깨 관절의 재활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자업생활자로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휴대폰을 하다 보면서 어깨가 말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이 동작으로 인해서 어깨를 좀 펴줄 수 있고 어깨 관절의 윤활액을 더욱더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W 어깨 운동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Y자로 먼저 펴서 시작하게 됩니다. Y자로 핀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으면서 등 뒤쪽으로 쭉 수축해줍니다. 다시 천천히 펴고 뒤로 쭉 당겨줍니다. 이때 어깨가 같이 들어 올라가면 안 되고 팔도 들어 올릴 때 손가락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닌 손바닥이 천장 방향으로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등 쪽으로 다시 수축, 복부도 계속 힘을 줘서 수축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배를 빼지 않는, 수축해서 허리를 일자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동작을 취해 주세요. 그럼 다시 Y자로 쭉, 안쪽으로 W, 다시 Y, W. 이 동작은 능형근이라는 근육을 수축해서 날개뼈를 모아줄 수 있고 광배근이라는 등 근육을 수축해서 또한 어깨를 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Y자로 쭉 펴고 수축하면서 날개뼈를 모아주고 등 근육의 수축을 느끼면서 수축해주세요. 계속 어깨는 펴면서 다시 Y자, 그리고 다시 수축. 그럼 뒤돌아서 근육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Y자, 어깨 내리고 팔꿈치 쪽으로 해서 수축. 다시 Y자, 팔꿈치 쪽으로 해서 수축. 허리 꺾이지 않고 복부에 힘 주면서 Y자, 다시 수축. 광배근과 능형근 근육이 조여지는 느낌을 계속 느끼세요. Y자. 오케이, 다시 돌아서 어디 근육이 사용되시는지 직접 눈으로 보셨죠? 그 부위를 느끼면서 다시 수축. 네, W 어깨 운동 어떠셨나요? 이 운동을 몇 번 해보니 벌써 가슴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들진 않으신가요? W 어깨 운동 15회씩 3세트 진행해주세요.